내가 홍대에서 또 당한 썰을 풀게. 또 대도 안 하는 게 개빡치게 해, 진짜. 홍대에서 어떤 새끼를 만났어. 아니 일단 개빡치는 거 막 맨날 지나갈 때, 이건 좀 자주 겪는 건데 막 맨날 쪼개면서 지나가는. 나 그래서 한번 따졌어 어떤 여자한테. 여자든 남자든 다 필요 없음. 걸리면 뒤지는. 결론, 왜 계속 웃으세요? 그쪽 형님 웃으시면 기분 좋을까요? 근데 누가 봐도 대놓고 막 누가 봐도 진짜 막 진짜 다 들리게, 누가 봐도 진짜 기분 나쁠 만큼 막 웃거든. 하여튼 이건 문제가 알겠고, 이거는 넘어가고. 어쨌든 내가 만났는데 막 갑자기 내가 뭐 춤춰봐, 아, 춤춰봐요 막 이러는 거야. 약간 띠껍게 말투부터 뭐 춤춰봐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왜냐면 내가 춤추는 컨텐츠를 좀 많이 올렸으니까. 근데 기분 나쁜 거는 그걸 춤춰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춤춰봐요 약간 띠껍게 말하는 그거는 좀 열받거든? 근데 그런 애가 있었어. 개열받게. 내가 그래서 그때는 좀 뭐라 안 했긴 했는데, 그 이후에 걔한테 DM으로 따졌잖아. 니가 뭔데 춤춰가면 니나 쳐, 이런 식으로. 근데 진짜 몰라, 걔 원래 말투가 그딴 건지 모르겠는데. 아 몰라, 조카해. 그냥 바로 욕 박아. 그런 상황 또 있으면.